MBC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한 마음에 의리 음료 아니에요? 열정적인 친구들하고는 의리를 남아야지. 의리 시원하게 주시고요. 자, 보이프렌드와 함께합니다. 나만 아니면 왜? 그런데 앞 팀에서 보이프렌드가 할 게임을 정해주셨어요. 이미. 죄송한데 앞에 팀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 팀이 선정한 보이프렌드가 할 게임은? 저거 손가락 깨무는 거. 손가락 깨무는 거? 펄서 쓰기? 아, 펄서 쓰기. 우리만 아니면 되니까. 손가락 깨무는 거. 손가락 깨무는 거. 오케이. 손가락 깨무기! 손가락 깨무는 거? 자. 2인 1조로 게임 이렇게 손가락을 상대방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깨물어서 비명 소리가 나는 사람은 지는 거고요. 아니, 잘리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잘리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 순서를 좀 정해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꼴찌가 누구죠? 제가 꼴찌입니다. 아, 정영군님이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5등. 그 다음에 영민이. 네. 일단 두 분이서 게임에서 서바이벌 형식입니다. 이긴 사람은 계속 깨물리는 거예요. 저는 올킬을 해야 되는 거 아, 그럼 올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등이 누구죠? 저요. 3등. 저요. 2등? 야, 한 번만 이름이 되네.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제가 근데 깨무는 거 못 참는데. 자, 살짝 이렇게. 새끼부터 가. 아, 그 손가락 교체 안 되나요? 아, 이기면. 아, 이기면 됩니다. 아, 자,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셋. 아! 정신 차려. 내가 이긴다. 울짝이야. 시간 없어. 빨리. 자, 제가 올킬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마청이 대단합니다. 우리 리더 형이. 네, 제가 이 룰이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아, 잘, 그 손가락을 안 된다. 욕하는 거 같아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아! 아니, 뭐하고 4연승이에요. 4연승. 아, 이렇게 되면 바로 이름인데?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이렇게. 자, 누구? 민우? 아! 앞팀 이름이 뭐라고요? 네? 아, 앞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유. 하나, 둘, 셋. 다들 4연승입니다. 내가 눈빛이 굉장히 자신 있는데. 아, 나 진짜 이기려고 그랬거든. 야, 공민아. 보이소. 이제 한 명만 더 이기면 올킬인가요? 형, 왜 그러세요, 형님? 그래. 오늘 진짜 이기려고. 제가 이기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남자 좀 하고. 남자 타자. 오래 해보자. 알겠습니다. 진짜 깨끗. 올킬하고 싶네요. 사랑이 뭐라고. 이거 진짜로 믿어줘야 돼. 어? 와. 갑자기 그 아니, 좋아. 라이미지스 분들이구나.
One night ticket to the moon. 다음에 되면 인사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맞다, 진짜. 야, 리더가 그 선물에. 네. 그리고 동현이가 카리스마가 있네. 제가. 그래, 중요할 때. 네. 아, 턱힘이 강한 것 같아. 어. 이게 턱힘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달라져서. 이렇게 도발하다가 잘린다. 갑니다. 바로 큰일 날 것 같아. 동현아, 바로 내가 앙 물어보려고. 나도 앙 물었거든. 씹어야 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갈았어요. 갈았어요? 아, 그냥 스킬이. 내가 쳐다보려고 했잖아. 스킬이. 저 갈았어요. 얘는 그냥 얘만 계속 깨물는 거야, 얘는. 야, 잠깐만. 쳐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가 이기는 거야? 자, 광대에서! 야, 선생님들 조상이네. 자, 이긴 분, 우리 광민군에게 선물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아, 자, 맞으세요. 아, 뭐야, 뭐지? 아, 보세요.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그럴까 봐요. 자, 3주년 축하 선물입니다. 비누인가요? 네, 비누. 이거 손가락을 다치고 얻은 거에 비해서 좀. 다쳤다뇨. 그대로 다 있는데. 아니, 이거를 받고 싶어 하는 아이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럼요. 못 받은 분은 못 받은 분. 아, 그럼요. 아이. 아, 우리 보이프렌드 바쁜 와중에도 저희 이렇게 주간에도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갈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국내 컴백도 했고 여기 주간 아이들도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보이프렌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또 주간 아이들도 3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이프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동현이 저기 광민이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네, 좀 짜린 것 같은데. 아, 이거. 팬 뭔데?